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6년 3월 학평 가형 2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타가 4분의 3파이였을 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해라. 얘네들의 합을 구해라라는 식의 문제예요. 그럼 일단은 세타가 지금 4분의 3파이라고 구해져 있으니까, 이제 주어져 있으니까 사인 4분의 3파이부터 한번 구해 봅시다.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래프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자고. 우리가 익숙한 형태의 예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프를 좀 보면요, 사인 함수는 이렇게 지금 생겼을 건데, 지금 파이를 기준으로 4분의 파이만큼의 간격만큼 지금 빽한 거야. 그럼 우리가 실제로 읽어줘야 되는 함수 값은 이 함수 값이 되겠죠? 네. 그럼 이제 얘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지. 우리는 사인 함수가 요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여기서 지금 0부터 파이까지 대칭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지금 여기가 지금 4분의 3파이. 이 4분의 3파이에서 똑같은 함수 값을 갖는 게 여기도 지금 있을 거라고요. 그치? 그리고 그 값이 지금 뭐야? 똑같이 대칭인 것만큼 지금 4분의 파이만큼 지금 가야 되는 거니까 얘가 지금 4분의 파이가 돼요. 아, 그래서 이 함수는 지금 이 함수 값은 4분의 파이랑 똑같겠구나. 거기서 지금 같은 함수 값을 갖고 있을 거니까. 그쵸? 그러면 사인 4분의 파이 얼마니? 걔는 2분의 루트야 라고 구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통하는 방법이 이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각변환 공식을 좀 이용해주면 좋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사인의 정수파이라고 했었을 때는 사인이 그대로 사인으로 갑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2분의 홀수파이 형태가 되면은 그때는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면 돼요.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 탄젠트는 코탄젠트로 바뀌면 됩니다. 네. 그리고 뒤에 있는 4분의 파이를 갖다 써주고, 이때 얘를 항상 이제 우리가 예각처럼 치유를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부호 결정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얘는 파이 빼기 4분의 파이는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이니까. 얘는 지금 2, 4분면에 있는 각이잖아요. 2, 4분면에서는 사인이 양수니 음수니 걔는 양수야. 그래서 양수 사인 4분의 파이다라고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번에는 코사인 세타, 코사인 4분의 3파이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네, 그러면 얘도 이번에는 이제 각변환 공식 바로 한번 적용해볼게요. 얘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정수 파이가 되는 거니까 코사인은 뭘로 간다? 그대로 코사인. 그리고 뒤에 4분의 파이 이렇게 오면 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그 각의 부호를 따져주셔야 돼요. 그럼 파이 빼기 4분의 파이는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인 거니까 걔는 지금 2, 4분면에 있는 각인 거니까 2, 4분면에서는 코사인은 무슨 수? 우리 요거 외웠었잖아요. 올, 사, 탄, 코. 2, 4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고 나머지 탄젠트 코사인은 다 음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붙여주자?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두 함수 값을 지금 더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뭐가 되겠다? 0이 되겠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